저는 그래요. 이제 지방에서 사시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도시에서 좀 일을 좀 해보시는 게, 아니면은 강남에 있는 이런 중개사무실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 한 1년 정도 일을 해보시고, 왜냐면 시스템이 달라요. 운영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어떡하죠? 우리 교육과정에 시스템이 없는데. 시스템 없는데. 우리가 그 중개 여부를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우리 다 노트 갖고 다니고. 아직도 이제 다 노트에다 하거나 아니면은 그 엑셀로 매물 정리하거나 좀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혼자 하실 때는 엑셀로 정리하시면 그게 편해요. 검색도 굉장히 빠르고.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매물장을 저희가 따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인터넷만 연결되면 모든 기기에서 다 저희가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고객들하고 물건을 보다가 한 10만 원 정도만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이 정도 물건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라고 하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검색해서 사진 바로바로 보여주면서 바로 전화하고, 사진 외관도 마음에 들고 괜찮다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 주인한테 지금 뭐 201호 있으시죠? 지금 바로 보러 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객들하고 이렇게 물건을 보다가 전화가 오면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사무실 안에서 물건 준비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고객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조건으로 계약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대부분은. 그죠? 뭔가 약간 위치가 좀 바뀌거나 평수를 조금 포기하거나 금액이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조건이 바뀌어서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조금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월세 조금 올려서 내일 다시 보시죠가 되거든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객은 내일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은 반반. 또는 여기서 시세 파악이 돼서 내가 이미 나는 금액을 조금 올려야 되겠어. 내일 보시죠 라고 하는 순간 거기서 나가는 순간 이제 슥 가다가 다른 데 보죠. 아니면 중간에 차 세워놓고 검색하고 핸드폰으로, 요즘에 휴대폰으로 다 보니까 직방, 다방, 뭐 네모, 네이버 부동산 다 보니까 전화해보고 시간이 좀 남았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금액을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은 고객이면 그 자리에서 금액을 올려서 현장에서 물건을 한 두어 개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감을 잡고 오늘 이렇게 했으니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물건을 준비 다 할게요. 다시 물건을 준비해서 내일 시간 몇 시쯤 되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세 단계, 세 번 만나야 될 거 두 번 만나는 걸로 압축이 되고, 고객이 다른 데를 한번 갈 수 있는 거를 내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좀 돼 있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다. 요즘에는 스프레드 시트 써보신 분? 스프레드 시트도 요즘에 중개사들은 거의 필수예요. 고객 관리하는 거 스프레드 시트로 관리하면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스프레드 시트가 사용법이 뭐 저도 막 자유자재로 사용하진 않는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주로 쓰는 거라서. 근데 저도 이렇게 만져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엑셀에서 이제 스프레드 시트로 많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들은 어떻게까지 돼 있냐면, 직원이 여기서 물건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이 핸드폰으로 봤을 때 그 물건은 실시간 바로 연동이 돼서 사진까지 다 연동되게끔 저희도 그렇게 매물장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 매물장 만드는데 2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근데 사실 200만 원이다라고는 비쌀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활용을 할 거다. 10년 동안 한 건만 계약 나오면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단지도 돈 아깝다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A4용지로 출력하고, 이거 다 어디로 간다? 쓰레기통으로 간다. 제 생각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변화의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토지 중개를 여태까지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토지 중개를 하라는 법은 사실 없고요. 다른 것도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도심지로 나오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지 않을까.